오늘은 어떤 간증 4245번을 읽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.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245를 읽으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.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해 드리겠습니다.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마다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 문제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그 문제는 지금 이 시간부터 깨끗게 해결될지어다. 나사렛 예수님으로 해결되라. 다시는 들어붙지 말지어다.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.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. 다시는 들어붙지 말지어다.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.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.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.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피 묻은 손으로 그 성도들의 손 닿는 그 부분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. 기적이 일어날지어다.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.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. 모든 질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가라. 다시는 들어붙지 말지어다.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. 나사렛 예수 명하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지금 떠나갈지어다.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.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. 믿으신 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분들은 질병에 손을 얹은 분들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.